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 잠언서 5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들었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들었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들었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우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입의 말을 버리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의 훈계, 아비의 입을 통해서 한 말을 버리지 말라라는 말은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전하고 가르쳐서 그들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게 하는 것.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에 19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뭐라 했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은 신약에도 동일하게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주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한 분이시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주로 섬기고 그분을 구원자로 섬기면서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들어야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다 목숨까지 집어넣어서 너희는 주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거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주님이 하신 말씀은 지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빛 가운데 거하는 거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라고 요한일서에 말했잖아요. 근데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너희가 어둠 가운데 행하면 너희가 거짓말하는 자라라고 말한 것. 우리가 정말 주님과 사귐이 있다면 주님과의 법을 가운데 두고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율법을 두고 관계를 맺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히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선민이라고 말하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질 때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져서. 그렇다면 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들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버리지 말아라 하는 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버리지 말라. 즉 핏뿌림에서부터 떠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무슨 의미를 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애굽에서의 구원이었어요. 애굽에서의 구원을 이룬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사망 권세가 지나간 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어요. 그들이 그 피로 말미암아서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부터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약속의 말씀과 함께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에서 율법을 주심으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자녀가 되게 하신 건 십자가 복음뿐이고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나오게 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뿌림이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서 나오게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반드시 그 심령에 이 어린 양의 피뿌림이 있는 자라 이 말씀이에요. 어린 양의 그 피뿌림이 내게 있다는 건 심령의 말씀에 의한 할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 이상 다른 것을 초월해서 말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말씀으로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말씀이 피의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피뿌림이 되어지게 한 것이 십자가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심령에 있고 그 심령에 그 말씀으로 지배되어지는 자가 아니면 피뿌림을 받은 자가 아니고 그리고 그 피뿌림 말씀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 심령에 할례를 받아야 될 걸 말하면서 이 할례가 마음에 할지니 그래서 육체 할례가 할례가 아니야. 육체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 심령,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유대인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할례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아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라 그분을 사랑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의 구원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사랑하는 자가 믿는 자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버리지 않냐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 말씀을 버리지 않으려면 그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 2장 13절과 예레미야서 7장 13절. 그렇게 두 번 있어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찾아보시겠어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저질렀어요. 그 하나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를 버린 것.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은 계시록 22장 1절로부터 2절 초반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리는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러니까 생명수의 근원을 버렸다는 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를 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아니하는 게 그 다음에 어떤 것이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의 물이 담아지기를 원해서 열심히 말씀을 읽습니다.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그 모든 것을 하되 내 열심으로 한다면 웅덩이에 물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를 하고 이게 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주님 앞에 더 순종하고 복종되어진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알아야 주님의 뜻을 알아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근본이고 또 거룩한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 잠언서 9장 10절에 있는 말씀같이 정말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으로서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래서 그분만을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 그분만을 주로 섬기는 자는 그분의 말씀, 생명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를 전혀 따르지 않는 자가 자기 스스로가 웅덩이를 파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 이스라엘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에요. 그러나 율법은 그들에게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주로 섬기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뭔가 열심을 내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서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알고자 함이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거기에 기본은 사랑.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온몸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게 되겠지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라고 말해요. 마음을 다해서 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철을 갖는 것. 하나님의 명철을 갖는 건 뭐라고요? 거룩한 일을 아는 것. 거룩한 일을 더 알고 거룩한 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되어진 게 명철인데, 그 거룩한 일을 아는 것은 그분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영생을 얻는 것이 뜻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여기서 그녀죠. 그 앞에 음녀를 얘기했잖아요. 음녀가 행하는 길에서부터 우리는 반드시 멀리해야 되고 그녀의 집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녀의 집문, 분명히 집 문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의 문은 어린 양 피를 바른 문이고 하나의 문은 피가 발라지지 않은 문입니다.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진 심령이 되어지고 피 바르지 않은 자들과 가까이 하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가까이 하지 말래나? 그게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에서 멀리하고 그들이 하는 말에 내가 같이 동참하지 말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하는 것은 골로새서 2장 20절에 초등 학문을 주셨지만 그 초등 학문에서 우리는 이미 벗어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죽은 자에서 벗어난 자가 어떻게 세상에 있는 자들과 다시금 짝하게 되겠는가? 어떻게 너희가 세상 것들을 취하겠는가? 그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고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간 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들어가는데, 그 문은 피바른 문이다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피바른 집 안에 거할 때만 생명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처럼 내 심령에 피바른 할례가 있고 내 심령에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자들이 없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온전케 되어진다.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아는 자가 되어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그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질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이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씀 내가 압니다가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말을 떠나지 말고 내 입에 말을 버리지 말라라는 이 말은 심령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놓으신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 위해서 그 사랑을 확증하실 것, 십자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내가 죽어져야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어져야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는 자가 되어져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를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니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초등학문을 따라가듯이 육체로 뭔가를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을 벗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전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율법을 잘못 오해함으로 그들이 그걸 지키려고 노력했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자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있느냐? 오늘 9절 말씀. 들었건대 내 존영이 남들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여기서 나의 그 존영, 존귀함이 남들에게 주어져서 나는 잃어버리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와가 뱀의 말을 들으면서 아담에게 주어진 축복이 전부 뱀에게 넘어가서 뱀이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내가 넘겨받은 것인데 이걸 너에게 주리라. 아담이 모든 종기를 다 빼앗겼어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종기와 그에게 주어진 영광이 전부 다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다 회복시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다시 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그 모든 영광을 누리는 그 종기를 얻은 자가 되어졌는데 우리가 또 죄에게 순종을 해버리면 이 모든 종기를 다시금 마귀에게 빼앗긴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되어서 그 수환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수환, 내 삶의 연수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왜 보내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이것을 다 빼앗겨버리면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존귀를 주셨어요. 영광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혹 그 음녀와 같이 하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고 마귀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 영광과 권세가 마귀에게 주어지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까 하노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생명을 얻는데 그것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한다는 이 말씀은 곧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할례받고 사랑의 마음이 되어질 때. 그러니 여러분 중요하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게 뭐겠어요? 말씀을 내가 알면 알수록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이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니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한 이 믿음은 곧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사랑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생명 안에서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일을 하는 것. 아, 이게 믿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두렵건대 타인의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이 말씀은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명령과 그 규례를 지킬 때에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셔서 떡광주리가 마르지 않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것에 복을 받는 걸 말하지만 그 다음에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떠날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게 될 것을 말합니다. 다 빼앗겨서 애굽에 내린 재앙이 다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것을 그냥 거저 갖게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대로 그냥 거저 얻었어요. 하나님이 땅들을 거저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저 걷어서 먹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거저 먹고 거저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회복하셨기 때문에 우리 거저 하늘의 것을 그냥 쉽게 다시 말하면 뭐예요? 값 없는 은혜로 값을 지불하지 않은 은혜로 다 가진 거예요. 아들의 권세도 가졌지요. 구하는 것마다 하늘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불러올 수 있게 되어져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얻게 되어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세를 얻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귀를 얻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수를 얻었어요. 다 얻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것일지라도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내 수고가 헛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았으면 그 말씀을 끝까지 빼앗기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그 율례와 율법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라고 말고 주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1절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한다는 걸 껄껄껄 이러지 말걸 이랬어야 하는데 하고 내 몸 내 육체가 이제 쇠약해져서 죽어갈 때 후회만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지만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이와 같이 후회를 한다고 말해요. 어떻게? 오늘 이 본문을 보니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들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가. 결국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과 저주가 바로 이 가운데 말씀과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 말씀을 얼만큼 청종하고 그 말씀을 얼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게 복이 오고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거역할 때 저주가 오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생명이 오고 그 말씀을 거부하면 사망이 오고 영원한 그 사망, 영원한 생명 이것의 갈림길에서 선택은 십자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것이 육체 것으로만 드러났지만 신약에서는 이 모든 것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에 결단코 연합해야 합니다.
온몸을 피해 잠글 때에 주의 진노가 면하겠네.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앞에 생각과 내 마음이 완전히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거룩한 그분의 백성이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진노의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생사복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말씀을 떠나지 말고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걸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분만을 경외하라.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이 땅을 바르게 사는 지혜를 얻고 그분을 잘 알을 때 명철도 얻고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도 얻고 존귀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도 얻고 이 모든 것이 다 이것으로 말미암는다는 것. 이스라엘의 고난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멸망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그들을 바벨론에 보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는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리라 그렇게 고백하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 되심을 모든 백성 모든 민족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나의 고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고난 이런 거를 볼 때 주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단 한 분 그 하나님이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길로 문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십자가에 죽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하니 서로가 사랑하니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되더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는 서로 협력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으는 나팔을 부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나팔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마음. 근데 이 사랑의 마음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만 주인이 되어진 자에게 주어질 수 있는 마음이다. 그래야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 예수님만 정말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절대 떠나지 않냐고 절대 복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구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나는 절대 죽어서 말씀을 접할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나를 드려서 나는 주님의 것으로 쓰임받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뜻이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오늘도 아버지 그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지 않으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가 될 수 없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라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법이 되어져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가 되어집니다. 아버지여, 진실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으며, 십자가에 연합된 죽고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면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우리가 진실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복종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해서 그 말씀만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우리 마음의 품은 자가 되어져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 앞에 늘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고, 나의 모든 의와 내 방법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의를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 앞에만 결단코 설 수 있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단 한 분 구원이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단 하나 생명의 길이 되신 그 십자가, 오늘도 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이 아니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말씀이 피의 말씀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말씀이 내게 피의 말씀이 되어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피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심령은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진 할례받은 자가 되어져서 피의 말씀만이 우리 심령 속에 있어서, 아버지, 우리 생각이 피의 말씀에 잠겨지고 우리의 마음이 피의 말씀에 잠겨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주는 것,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만 사랑하기에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절대로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주님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값없이 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죄와 사망은 관계없고 오직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 우리가 이제는 참으로 육체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 우리 주 예수님을 단 한 번 주로 섬기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늘 십자가에 엎드린 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그 피의 말씀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옵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속에 가득가득 채우셔서 이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함으로 말씀을 떠나서는 한 걸음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력이 아닌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로, 우리의 지혜나 지식이나 방법이 아닌 하늘로부터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매일이 승리의 삶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